우리가 대선을 치를 즈음 프랑스도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스캔들에 휘말렸는데요. 지지율이 꺾이기는커녕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프랑스가 정치인 문제에 관대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생활이냐 아니면 법적, 도덕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 거겠죠. 세계를 가다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프랑스 정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입니다. 우통을 벗은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감싸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에리크 제무르와 그의 보좌관입니다. 한 주간지가 남프랑스 해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폭로하자 두 사람 사이가 연인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극우 언론인 출신인 제무르는 변호사 아내와 자녀 3명의 가장입니다. 미오니 여성 보좌관은 대통령 4명을 배출한 국립행정학교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제무르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이라면 도덕적 지탄 속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이어졌겠지만 프랑스에선 정치인의 사생활 보호 논란이 더 뜨겁습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Est-ce qu'il ne le veut pas lui aussi? Vous voyez, après quand il y a des paparazzi, on provoque, hein. Moi, très sincèrement, je pense que la vie privée est importante. Donc cette idée change, puisque la vie privée du président et ce qui l'entoure va forcément affecter d'une manière ou d'une autre. 숨겨둔 사생활을 두고 뒤집살림을 했던 미테랑. 그리고 영화배우와 불륜 관계였던 올랑드는 사생활 보호 정서 속에 무사히 대통령 임기를 마쳤습니다. 재임 중 이혼하고서 넉 달 만에 재혼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슷한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공직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여기는 프랑스 특유의 정서 때문입니다. La vie privée est importante. La révélation de des infortunes de l'un ou de l'autre est sans importance. 젊은 여성과의 스캔들 이후 제무르의 인지도만 높아졌습니다. C'est une photo qui a été qui ça a été c'est de la manipulation c'est de la manipulation télévisuelle c'est pour qu'on entende parler de ce monsieur c'est fait exprès c'est pour qu'on entende parler de lui avant les élections bien sûr. 스캔들 전에 7%였던 제무르 지지율은 이민 정책 등에서 우파 유권자들의 공감을 받아 최근 13%로 치솟았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의 양강 구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엘리제 궁을 지킬 주인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한 달 뒤인 내년 4월 결정됩니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선거연에 이번 스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